사티캅 사바이디 묵고집이 인 아시아. 지금은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입니다. 예. 오늘은 조금 우돈탄이에서 한 우돈탄이에서 한 2시간 거리 한 130km 정도 이렇게 요 동북부 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오늘 왕사품이라는 지역 러이라고 있습니다. 러이 태국의 이산에 보면 러이라는 또 아주 또 조용하고 태국 현지인들한테 힐링 여행지가 있거든요. 그쪽으로 잠깐 한 2박 3일 정도 마실 갔다 오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마실 가기 전에 조금 한전 좀 하고 갈 겁니다. 한전. 보통 이제 한전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좀 GPS를 꺼야 되겠네요. 보통 해외 생활하면서 한전은 뭐 한국에서 한전해오는 방법, 그 다음에 그 해외 생활 근데 장기로 하다 보면 그 뭐 한국에서 한전해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. 그래서 보통 현지에 살다 보면 뭐 어느 정도 큰 돈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달러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환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단순한 환전 방법, 한국에서 달러를 갖고 와서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법 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달러가 한 10불짜리가 한 20장, 22장 있어가지고 그거 태국 돈 바트로 환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환율로 따지면 가장 환율이 좋지 않은 데는 우리 보통 공항 같은 데서 환전하면 환율이 엄청 안 좋습니다. 그러면 보통 한 10만원 기준하면 한 만원? 만원 정도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다른 환전소에 비해서 공항 환전소는 엄청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항에서는 환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일반 공항을 나와서는 또 은행 환전소도 환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환율이 가장 좋은 데는 그 개인 사설 환전소 있죠. 개인 사설 환전소도 그 환전소마다 가격이 틀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군데 다녀보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환율이 높은 데를 선택하셔서 환전을 하시면 가장 환율이 좋습니다. 뭐 그것도 금액이 크면 뭐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기름값 하면 이득이지만 근데 뭐 한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냥 근처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. 예.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하죠. 근데 은행 말고 여기는 또 보통 파타야나 막 이런 여행자 거리에 보면 환전소가 많은데 뭐 여기는 여행자 지역이 아니라서 환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일반 그 여행자들이 와서 환전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은행 가서 환전하는데 은행 환율보다는 여기도 보면 금은방 같은 데 있습니다. 금 파는데 금방 같은데 금방 같은데도 환전을 하거든요. 거기 금방의 환전소가 조금 더 환전이 좋습니다. 환전율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왕 환전하는 김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금방 금은방 들러서 환전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. 또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오실 때도 지금 지나시는 데가 이제 야시장 쪽입니다. 시장 쪽. 예. 좌측에 여기가 우돈타니에서 그 학교가 하는 스포학교인데 거기 저기가 좀 가격이 쌉니다. 그래서 라오스에서 라오스 사람들 장보러 올 때 우돈타니 넘어올 때 저기 스포학교 학교가 하는 스포학교 가가지고 장보고 가고 이랬습니다. 예.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닫혀서 라오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우돈타니로 그 쇼핑해로 장보러 못 오지만 평상시에는 라오스에서 장사하고 뭐 가게하고 이런 사람들이 라오스는 공산품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장을 많이 보죠. 예. 그래서 환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오실 때는 가능하면 큰 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진짜 좀 사용할 작은 돈은 조금만 가지고 오시고,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두시는 1불짜리 TV나 이런 거는 사용할 만큼 조금만 갖고 오시고, 너무 작은 돈을 갖고 오시면 환전하실 때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는 뭐 예를 들어서 만 원 준다면, 그 다음에 뭐 50불짜리는 같은 만 원에 포함됩니다. 근데 10불짜리, 5불짜리, 20불짜리는 환율이 낮아집니다. 예. 한전소에서는 다 동일합니다. 은행도 동일하고 한전소에서는 큰돈 위주로 환율이 좀 더 높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하고 10불짜리하고 환율이 틀리거든요. 지금 오늘 태국 기준하면 100불이 한 장짜리 고액권으로 100불이면 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뭐 3,100바트 정도 주지만, 그 다음에 10불짜리나 20불짜리를 주면 3,100바트까지 안 줍니다. 보통 한 100불 기준하면 한 20바트 정도 더 손해입니다. 작은 돈 그 소액권은 환전할 때 환율이 더 낮습니다. 예. 근데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. 뭐 한 100불 기준하면 한 20바트 정도 차이 납니다. 20바트 정도면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되는 거죠. 예. 근데 뭐 큰 금액이면 그것도 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, 작은 금액, 오늘 제가 환전할 금액 뭐 220불 요 정도는 저는 10불짜리로 22장입니다. 근데 뭐 100불짜리하고 뭐 다음에 100불짜리 바꿔서 환전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괜히 뭐 이 1-2천원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환율도 매일매일 틀립니다. 환율도 매일매일 틀리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. 가장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가장 저렴하게 살려면 딱 죽기 전에 사면 된다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환율도 똑같습니다. 환율도 가장 좋은 환율 맞춰서 환전하려면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. 좌측으로 보이는 게 여기 이제 금방이거든요. 금방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환전하고, 아까 말씀드렸던 우던타니에서 한 130km 떨어져 있는 이제 러이라는 지역으로 갈 겁니다. 예. 레건입니다. 환전할 때는 보통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갖고 가면 됩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 같은 거 이제 복사하고, 그 태국 현지인 같은 경우는 아이디 카드, 신분증 있거든요. 그 신분증 복사하고 그렇습니다. 로터리 건너서 반대편에 여기가 이제 금방입니다. 여기 나름대로 금방 큰데 여기서 환전을 많이 합니다. 하다못해 한국 돈도 환전되거든요. 예. 가봄. 오케이. 저 뭐 다이버? 탐. 저 다이버. 아메나. 오케이 오케이. 우마나시 토 커이드. 오케이 뭐? 어 라방 라방. 탐. 롱 메다이 멤버. 왜 그러냐면 금은방 여기에 요 경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. 여기 지금 경찰이 뭐 요 금은방 같은 데는 순찰 돌고래기 때문에 있네요. 그래서 요 경찰이 있어가지고 요 차 못 된다고 그러는데 잠시 이렇게 하는 거는 될 수 있거든요. 되고 있다가 혹시나 경찰이 가라고 하면 차 빼면 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요 좌측에 있는 요게 금은방입니다. 예, 금은방에서 보면 이렇게 환전해 줍니다. 예.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환전 영상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환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뭐 서두가 없는데, 나중에 그냥 또 전화를 하노. 할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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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레그건데 레그건. 오케이 가. 또 우라방 씨가 또 환율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환전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전화가 오네요.
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항상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. 어째 보면 이게 또 좋은 거죠. 잘못하고 뭐 지 마음대로 사고 치프고 나중에 또 수수발락하면 힘드니까. 할로, 우마랑 씨. 오케이 레그는 나 오케이 가. 이렇게 원래 한전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이제 좀 운전 안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 해외 여행하시거나 거주하시면 한전 부분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.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전에 관한 부분은 다시 제가 조금 운전 안 할 때 다시 또 영상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요렇게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보통 여행자 지역 방콕, 파타야, 치앙마이 이런 데 보면 여행자 거리에 가면 이렇게 한전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한전소에서 환율이 조금 더 좋거든요. 그래서 한전소에서 하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자 거리도 이제 센탄프라제 보면 외국인들이 가는 데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전소가 막 있고 이렇지가 않습니다. 유수의 관광지처럼.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하든가, 은행에서 하면 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근데 하다못해 뭐 한 100불 정도면 환율은 은행하고 환율은 한 뭐 한 10바트 20바트 차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도 이왕이면 뭐 지나가는 길에 하면 뭐 다모 1000원이라도 환율 좋은 데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? 그래서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금은방에서 이렇게 한전해 줍니다. 그래서 당연히 달러는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한국 돈도 받고, 그 다음에 라오스 돈도 받고 이렇습니다. 여기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라오스하고 가깝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라오스는 안 받겠지만 여기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라오스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라오스 돈 끼도 받고 그렇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은 거의 다 받습니다. 태국 같은 데는. 예, 그래서 영상은 지금 한전 관한 영상 하면서 이렇게 또 우돈타니 시내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은 이까지 하고, 또 한전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운전 안 할 때 딱 이렇게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우돈타니 이산 묵고집이 인 아시아 였습니다. 예.